네, 안녕하십니까. 황장군의 점심 특선.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은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해 있는 백년 봉가라는 곳에 가서 한 사람당 9,000원에 그 소불고기 그 사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그 전골을 먹을까 하는데요. 여러 구독자분들의 댓글에 맛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또 별점으로 또 줬더니 또 별점은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참이 입맛이라는 게 주관적인 건데 참 호영호제도 못한다고 할까,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, 뭐 어떻게 보면 맛있어도 맛있다고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그냥 오늘 결심했습니다. 그냥 저는 제길 갈랍니다. 그냥 제가 가서 맛있으면 뭐 맛있다고 하는 거고,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는 거고. 그냥 제 길을 우습게 갈랍니다. 자,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황장군의 점심 특선. 오늘은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해 있는 백년 봉가라는 곳에 왔고요. 지금 주문한 메뉴는 한 사람당 9,000원이고, 소 등심 불고기 전골입니다. 물론 국내산이고요.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가게는 매우 깨끗하고 청결합니다. 그리고 점심시간을 맞이해서 찾아온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고요. 전체적인 비주얼은 이렇고요. 특히 이렇게 손님들 한 사람당 계란 후라이 하나씩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. 그 다음에 김 좋아하시는 분들 참 좋아하시겠네요. 반찬은 가짓수는 많지 않지만 정갈합니다. 그리고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. 굉장히 산더미처럼 그 많은 양의 파서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. 그 밑엔 당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따 먹방 후에 맛은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먹방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황장군의 점심 특선 먹방 시작되겠어요. 이 집의 시그니처가 보니까 이김 같아요, 김. 김에다가 밥을 싸가지고. 아삭하고요. 불고기. 하도 구독자분들이 객관적으로, 즉 너무 좋다고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평가라고 해서 말씀드리지만, 식감 좋습니다. 뭐 별점을 매기니까 그거 같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, 일단 맛은 객관적이잖아요. 제가 볼 때는 맛있어요. 그렇지만 약간 오래 끓이면은 질길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오래 끓이지 말고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되실 때 드세요. 그다음에 이 당면들도 너무 뿌옇게 하지 마시고요. 네, 방금 백년 봉가에서 점심 특선을 먹고 왔습니다. 양은 9,000원에 비해서 가성비로 좋았고요. 밑반찬은 너무 많지도 않은 딱네 가지.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손님에게 한 사람당 하나씩 주어지는 계란 후라이도 시그니처였고요. 그 다음에 일단 당면을 먼저 먹었고, 그 다음에 고기, 그 다음에 좀 늦게 익는 뭐 야채들, 뭐 당근이라든가 그런 거 먹었는데, 제 맛에는 굉장히 맞았습니다. 그렇지만 맛은 상대적인 거니까 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, 일단은 내부도 깨끗했고요. 그 다음에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았고, 다른 근처 매장과 비교해도 저에게는 크게 불만사항 없었습니다. 그렇지만 여기다가 가로 열고 단, 비유티, 벗, 그 얘기를 합니다. 맛은 상대적인 거니까 역시 여기 오셨을 때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는 점. 자, 그러면 황장군의 점심 특성 리뷰. 오늘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더 맛있고 더 나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